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캠퍼스 강사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텍 전공과 청강대 애니메이션 스쿨에 합격한 서유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텍에 합격한 양승은이라고 합니다. 합격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꿈같은 기분이었고요. 정시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고 재수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안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네. 막 성인이 되고 나서 한동안 열심히 놀러다니고 현재는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합격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시랑 재수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안 되면은 취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덕분에 마음 놓고 편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애니박스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가면 다 시체가 된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올라왔었는데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너무 잘 대해주시고 엄청 재밌게 고3 생활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3 올라오면서 먼 지역에서 있는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선생님 모두 친절하셨고 인간관계에 대한 큰 스트레스 없이 실기에 집중하면서 학원에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합격 비결이 있었고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성공한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종대학교 면접이랑 한예종 포트폴리오 전형이랑 다른 실기전형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일반고를 다니면 세종대 준비를 하려면 성적관리나 생기부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제가 따로 스케줄링을 한다는 점에서 좀 부담이 느껴졌었는데 오히려 이런 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학교랑 학원 사이에서 조절해야 하는 점이 있어야 하기도 했고 제 스스로도 원래 욕심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초롱쌤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이 부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방향으로 주셔서 조언을 듣고 스케줄링을 하는 편이었고요. 나는 스케줄 관리가 좀 부담이 되고 어렵다 한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애니박스를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오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전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애니박스라는 학원에 자기가 다니고 있다. 너도 다녀보지 않겠냐 라는 권유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슬슬 실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 학원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여러 학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해보고 상담을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애니박스가 가장 부합했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애니버스를 다니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점은 친구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아서 실기로 인해 쌓이는 스트레스들을 풀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건 저의 맛집이 많습니다.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대학 진학을 맞춰서 뿐만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고민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셔서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입시한다는 후배와 동생들이 있다면 애니박스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당연히 추천하고 싶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입시가 버거워질 때가 많고 또 자신의 그림을 잃게 될 때가 많거든요. 애니박스는 입시를 하면서도 자신의 그림을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교 1지망이 세종대인데 세종대는 생기부와 성적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대학교를 준비하려면 실기전형을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실기전형에만 남들만큼 집중하자니 세종대를 준비하는 게 불안해지고 그래서 쌤들의 열심히 도움을 받아서 학원 밖에서는 열심히 성적관리와 생품관리에 집중하고 학원에서 실기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세종대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생기부 준비에 대한 그런 막막함은 크지 않았는데 실기 준비한 기간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들이 그림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도 주시고 모의 면접할 때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친절히 도와주셔서 면접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한 학교의 면접 방법과 준비 방법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강대학교 애니메이션 스쿨은 교과 전형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는 성적 관리 말고는 없었고요.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나 면접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일반고인 만큼 학생부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전공 특화, 저의 성실함이 가장 드러난 부분이라 생각해서 세특 관리에 성실함이 적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면접이 두 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오전 반에 들어갔었고 생명과학의 발
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됐을 때 미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주제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사회 전반적으로 행동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면접을 풀어나갔는데요. 이게 합격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특성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들과는 차이점이 조금 있어서 참고가 잘 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은 최대한 잘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서 후반에 가서는 적어도 상승 곡선이라도 찍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생기부나 전공 과목 활동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세특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만화나 애니 쪽 공과 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I나 미래 기술과도 연관 지어서 생기부에 적히려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오후반이었는데 물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을 그려내라 라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조화로운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끌고 지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풀어냈던 점이 합격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학교에 입학해서 원하는 공부를 정말 많이 원없이 하고 싶고요. 또 제가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만 해오던 일을 제 손으로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세종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방심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원하는 만큼 제 양껏 모두 싹싹 긁어 모아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